여러분 반갑습니다. 깻뉴입니다. 쾌적하고 원활한 게임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인데요.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끊김없이 빨라야 쾌적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에이수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터프 게이밍 AX3000 유무선 공유기입니다. 지금까지 IP타임만 쓰다가 처음으로 게이밍 공유기를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많았습니다. 게이밍 공유기는 과연 어떤 기능이 있을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에이수스 터프라인의 첫 유무선 공유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우선 제품의 패키징입니다. 박스 겉면에는 가격이 비싼 만큼 AS3000을 지원하고, 포장을 뜯고 박스를 열면 워런티 카드와 랜선, 전원 어댑터, 공유기 본체,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유기의 외관은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생각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뒤쪽에 있는 안테나는 탈부착이 되지 않고 각도 조절만 가능합니다. 바닥면은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공유기이다 보니까 발열을 배출할 수 있는 에어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앞쪽 LED에는 웬, 랜, 5GHz, 2.4GHz, 전원 LED가 표시되고, 뒤쪽 포트는 전원 포트, 온오프 스위치, USB 3.0, 4개의 랜 포트와 웬 포트, WPS,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랜 포트를 보시면 게임 포트가 따로 존재하는데, 다중으로 랜선을 꽂아 사용 시 게임을 할 데스크탑의 랜선을 게이밍 포트에 꽂게 되면 우선순위를 부여해 게임 플레이 시 더 높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 플레이 시 인터넷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게임 도중 끊김 현상은 당연하고, 배틀그라운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속도가 빠를수록 낙하산에서 떨어질 때 아이템이 조금 더 빨리 보여서 다른 플레이어보다 빠르게 총을 먹고 아이템이 조금 더 빨리 보여서 다른 플레이어보다 빠른 파밍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스펙입니다. 1.5GHz 트리플 코어와 512MB 메모리를 탑재해 더욱 많은 기기와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이 제품의 특징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와이파이 5보다 속도가 증가했고,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사용량이 많아져도 지연시간과 처리량이 일정합니다. 핵심은 300Mbps 와이파이 속도를 지원해 빠른 전송 속도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던 전송량을 나누어 전송하는 기술을 이용해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더욱 넓은 범위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입니다. 스마트 커넥트 기술을 이용해 2.4GHz와 5GHz의 와이파이를 따로 연결할 필요 없이 와이파이 하나만 연결해도 신호와 속도를 계산해 가장 빠른 와이파이로 자동 변환해줍니다. 전원선을 꽂고 벽에서 나오는 랜선을 웬에 연결하고, 데스크탑과 연결되는 랜선을 게이밍 포트에 연결하면 에이수스 공유기만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router.asus.com을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란이 나옵니다. 저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을 변경했는데,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드민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한국어로 변경을 해주고 보면 IP 주소부터 네트워크 이름 변경, 비밀번호 변경,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손님을 위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호, 엄마는 몰라야 할 부분, 게임 부스트 모드 등 굉장히 많고, 아래 고급 설정에 무선을 클릭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 커넥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를 해주고 듀얼 밴드 스마트 커넥터를 클릭해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와이파이 6 스마트 커넥트 2.4기가와 5GHz를 묶은 듀얼 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KT500메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보면 다운로드는 362, 업로드는 485로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물론 공유기 바로 앞에서 측정을 한 값이고, 거리에 따른 측정을 하고 싶지만 제가 사용하는 스튜디오가 음악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라 모든 방들이 방음 부스로 되어 있어서 거리에 따른 와이파이 색이나 속도는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측정을 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수스의 공유기는 에이수스 로우터 앱을 통해 공유기 제어가 가능한데, AX3000의 경우 어댑티드 QoS 기능을 통해 우선순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공유기의 게이밍 포트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앱 카테고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는 분들은 게이밍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수저에 굉장히 넓은 집에 살고 계시거나 사무실에서 빠른 와이파이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A메시 기능을 통해 각각의 공유기를 연결하여 더욱 넓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리뷰한 터프 게이밍 AX3000의 장점은 게이밍 데스크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게이밍을 위한 성능, 와이파이 6를 통해 다수의 전자기기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장점인 것 같고, 단점으로는 IP 타임을 사용하던 사람들에겐 무슨 공유기가 20만원이 넘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점, 공유기가 28만원이라는 점, 28만원의 공유기라는 점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와이파이 6의 속도와 무선 연결이 필요한 많은 IT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 모바일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고민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댓구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